별거 아닌 거 막 아무 말이나 해놓고 사이다 막 이런 컨텐츠 찍었어. 너나 만들려고 이쁘게 꾸몄냐? 아니거든 이러면서 막 삐삐삐삐 막 이런 거 찍고 막 사이다 컨텐츠 찍었어. 바인 많이 하던 시절, 돈 한 푼도 못 벌던 시절, 맨날 점심값 고민하던 시절이죠. 사랑. 난과 커리믹스 같이 봐줘요. 나의 최애 해명상. 난과 커리믹스? 4년 전? 5년 전 영상일걸? 첫 번째로 반주국 난 믹스랑 이스트를 넣어줍니다. 물 110ml. 와, 화질 똥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? 넣어줍니다. 그래도 열심히 찍는다. 이때 7초 이상의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이건 7초 이상이니까 엄청난 선전. 이거 요즘도 나오나 근데? 발효시킵니다. 저는 따뜻하게 제 침대에서 와, 발효를 시킬게요. 이때 고양이 있었나? 있었어요. 발효가 다 됐겠죠? 잘 모르겠지만 다 된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반죽을 다섯 개로 나눌 거예요. 자, 이제 나눈 반죽을 밀대로 밀어. 저 지금 할 말이 뭔데 이거 보면서? 이게 동안 커리에 넣을 이게 인생이야. 당신? 이거 커리 믹스를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. 어 씨발. 그 뒤에 중불로 3분간 중간에 막 욕도 안 해? 어 씨발. 이게 반죽이 너무 두껍게 했네요 제가. 자, 그럼 얼추 다 된 것 같고 맛을 한번 볼까요? 하트가 심해. 이 호떡 같은 나를 욕을 숨 쉬듯이 하네요. 허리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면이 좀 더 얇고 바삭했으면 진지한 리뷰. 진지한 리뷰하는 얼굴. 하트가 기억을 많이 해. 이건데 버섯이 이거. 어 그럼 있잖아. 그럼이 없는 줄 알았는데. 이건데 버섯. 얘 뭐야? 개그맨 해도 될 것 같아. 예전에 페북 시절에 개그맨 시험 보세요 막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달렸는데. 햄튼님은 초인기 스타라고요. 초인기 스타? 어 이런 것도 있어요. 핫케이크 가루가 없을 때 바나나와 계란으로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도전. 이게 되나? 그래서 배고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나랑 계란 그리고 버터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마가린이잖아 이거. 저도 사진으로밖에 안 봐서 정확한 레시피는 알 수가 없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해볼까요? 믹서기를 못 찾아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는 모습. 저 믹서기 똥 쓰레기 믹서기라서 버렸습니다 지금. 자 여기서 잠깐. 이 레시피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패할 것 같으세요? 실패? 아유 좀 믿어봐요. 당연히 실패죠? 아유 믿어봐. 몇 번씩 돌려봐서 다 한다고? 이번엔 괜찮아요. 그럼 이거 구워보겠습니다. 편집이 너무 날 것의 편집 아닙니까? 여러분! 여러분 제가 뒤집었습니다. 제가 그 밀가루가 없으니까 애가 뭉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 부서져 버렸다니까? 맛이 바나나 갈은 맛이. 바나나를 갈았는데 계란이랑 섞어서 녹두전인 줄 알았잖아. 바나나 미안해. 저 이거 고친 게 아니고요. 팥죽입니다. 여러분 이게 쓰레기 아니야? 우선은 진지하게 막 설명하고 있어 쓰레기 앞에서. 바나나를 넣었는데 어떡해 바나나 아깝다. 어 불쌍해. 어 불쌍한 사람. 햄튜브 햄튜브 막 이런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와 방을 우주처럼 꾸며보자. 사람들이 개소네라고 이거 이름 바꾼 거 알아요? 배소네라고 읽으면 안 된대. 이게 내 광고 때문인가 봐. 내가 계속 배소네라 그래가지고 어 개소네로 들린다 개소네로 들려요 사장님 어떡하지? 배소네로 바꿨나 봐. 배소네. 배소네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? 끈적끈적 할 수 없는 그런 습한 날씨에 이 오디오 효과 뭐야? 손가락질해. 단계별로 바를 때마다 점점 톤업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 햄튜브랑 같이 단계별로 토너 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해. 그럼 일단 머리띠를 해줍니다. 아우 아 먼저 1단계 가볍게 펴 발라줍니다.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! 아 배선에 좋네! 수분 크림을 바른 느낌이에요. 아, 물에 자르고 싶다고 보니까 오 머리 이쁘다. 이 상태로 한번 밖에 나가서 가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. 야 내가 앞도 안 보고 그러나 봐. 괜찮아? 난 햄튜브 오빠야. 절대 햄튜브가 아니라 난 햄튜브 오빠야. 괜찮아. 근데 승윤아 너 오늘따라 피부가 뭐랄까 차가워 보이고 굉장히 꽁트가 있었구나. 이쁜데? 그래? 화장 안 했는데? 네 보셨죠? 이렇게 엄마 그랬구나. 꽁트가 있었구나 중간에. 포니. 아 이게 단계별로 꽁트도 달라지겠지? 아 너무 기대된다. 뒤에 무슨 꽁트가 나올까? 한 번 더 발라주세요. 수 없죠. 발라 봐. 아
우와. 파이도 왜 살아? 이 음악 계속 나와. 밖으로 나가서 눈썹이 회색이야. 오빠, 오빠 됐어. 오빠 나 얼굴 봐봐. 얼굴 봐봐. 더 달라지지 않았어? 더 차가워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아? 술로 된 것 같아. 꽁꽁 시부의 시초. 인간이 아니야. 이게 뭐야. 되게 나 같으면 햄튜브한테 광고 맡길 것 같아.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는데 너무 짱인데? 네. 세 번에 걸쳐서 발라주면. 아, 세 번 바르는데 어떻게 옷은 왜 걷었어.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오, 싫어. 나 이 사람 싫어. 나 너무. 오, 방금 뭐야? 방금 뭐야? 보고 계시나요? 오, 잠깐. 오. 어? 누군지 알아요. 그 거기에 나오셨죠? 데스노트. 데스노트. 저기 뭐야? 저기 인간이야? 가장 많은 반열을 품은 주인. 와. 와. 지금의 나라면은 저렇게 못할 것 같아. 이런 게 초심이구나. 여러분이 말하는 초심이 이런 거였구나. 행구들이 자꾸 초심 그러길래, 아 무슨 초심이야, 나 어? 뭐가 내가 뭐 초심을 언제 잃었어 이랬는데 이게 초심이지. 이게 초심이지. 와 여러분, 와 자, 와 2016년에 엠튜브 최고다. 최고 체계 메이크업이요? 그러면 다음 이거 아세요 여러분? 화장품 CF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았다. 가루인데 로션이나 수분크림 같은데 섞어서 바르면은 트러블에 좋은 막 그런, 아무튼 그런 가루, 화장품이 가루인 광고. 아, 자막도 만들어주셨네. 소리가 너무 작아. 어쩌면 좋지? 가루를 뿌려. 너무 민망해. 어떡해. 너무 민망해. 가루를 뿌려. 근데 이 광고 혜주가 엄청 좋아해요. 혜주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겼다 그랬어. 중요한 면접 있는 날이야.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.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. 가루를 뿌려. 광고 죽이겠다. 저 책상 디테일 보신 분 있어요? 드라마에 보면 꼭 나오는 이렇게 돌돌만 지폐랑 위스키, 타이레놀, 그리고 칼. 디테일을 아는 유튜버. 가루를 뿌려 발라 뿌려 더 발라. 저 내 학생증. 가루를 뿌려 발라. 와 이게 심의가 통과한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이거를 통과시킨 게 좀 이상해. 그죠? 정말 신박하고 정말 재미있는 광고 만들었습니다. 네. 예. 옛날 영상들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, 재밌는 거는 진짜 완전 답없이 재밌고, 재미없는 거는 약간 좀 와 이런 느낌? 이거 보자. 이거 포터부스 상황극. 포터부스로 상황극 했었던. 저는 햄튜브고요. 저는 소리가 너무 커. 포터부스 상황극 놀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내가 왜 이걸 보자고 했지? 제가 그리고 긴코 원숭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긴코 원숭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이때 한참 우울할 때 구글에 긴코 원숭이 검색하던 시절. 긴코 원숭이 검색하면 기분이 좋아져.
김커버지. 아, 너무 웃긴데? 이거 저의 웃음 버튼이었거든요? 이 눈빛이 너무 좋지 않아요? 아까 그 초심은 좋은데 이 초심은 찾고 싶지 않다. 찍을 때는 너무 웃겼는데 막상 편집하니 보니하니 헉 죄송. 와 진짜 이런. 나 예전에 토스 광고 찍었던 것도 되게 잘 찍었었는데. 토스. 아 이거 토스에서 올린 거네? 내 유튜브 하기 전인가 봐요 이거. 영상 채널 없어. 이때 페북 시절이라 핸티브 영상이 없나 봐요. 돈? 왜? 많이 급해? 와 이때 막 목소리 빨리 감기 하는 거 봐. 왜냐? 페북 영상은 길이가 짧을수록 조회수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. 길이가 유튜브적 길이로 생각하면 안 돼. 1분이 넘어가는 순간 그 광고는 이미 죽은 광고. 진짜 재밌으면 2분까지 오케이. 3분이 넘어가면 그냥 노. 그것이 페북 광고의 규칙이었습니다. 10분 안 걸려. 저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계좌이체를 하고 싶은데 서류 작성해주세요. 서류가 많네요. 작성 다 했어요. 국민인증서. 국민인증서 어딨어? 또 뭐야 귀찮게. 계좌이체인데. 계좌이체 하시겠다고? 네. 비밀번호 아시고? 네. 그럼 어디 입력해봐. 재밌다. 죄송해요. 재밌다고 뻥쳤어요. 야 드디어 입금할 수 있는 건가? 빨리 해주세요. 와 효과음 봐 대박. 완전 블록버스터. 입금 완료. 와 대박. 햄튜브 최승현님 맞습니다. 갓승현. 와 갓승현 진짜 재밌다. 진짜 재미있네요. 흑역사 탐방기 마지막 구름이 토크튜브 보면서 구름이 토크튜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크튜브 노래 없었던 시절. 튜브. 네 구름 씨. 아 구름이가 가려지잖아. 안돼. 구름이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, 구름 씨. 초대해주셔서 그렇습니다. 네, 구름 씨도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 구름 씨와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. 정말 재밌었어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햄튜브 토크쇼 토크튜브에 방금 누가 봐서 방금 토크튜브 방금 만들었죠 이름? 생각한 거 저 눈 돌아가는 거 보셨죠? 눈 돌아가는 거 보세요? 토크튜브 토크쇼였습니다. 뭐야? 게다가 토크튜브 1화 이렇게 어이없이 끝났잖아요. 왜냐면 구름이가 가버렸으니까 토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끝낸 건데 토크튜브 2화 게스트 선바님. 이때부터는 토크튜브 노래가 있네요. 이거가 언제지? 2016년 햄튜브와 함께하는 토크튜브. 아 이때는 혜주가 안 불러줬을 때, 내가 불렀을 때. 토크튜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크튜브 2화에 오신.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해? 설명에서 막 노래 소리 저렇게 시끄럽게 들리는데 그냥 찍었잖아. 왜냐? 찍을 데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때 카메라가 찍혀 있는지 안 찍히는지 안 보이는 카메라예요. 그 뒤집어지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녹화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막 찍고 그랬던 시절. 얼굴 길이가 긴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. 저게 준비한 질문이에요. 그리고 이때 선배님이 영상 쉴 때였나?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라가지고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카메라 촬영하는 거를. 아, 얼굴 길이가... 진짜 이 공백이 장난이 아니야. 질문을 하나 하면 선배님이 막 이렇게 축 처져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답을 안 해서 내가 옆에서 아 좀 잘 좀 해봐 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 길었을 때 장점은
얼굴 긴 사람들 웬만하면 다 닮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. 단점이 있다면? 단점이 있다면은 얼굴이 길다는 것이다. 지금 생각나는 노래 한 곡. 김범수의 보고 싶다. 같이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보고 싶. 아 맞아. 선바 씨 네. 예전에 맞는 게 없네. 그 혹시 다이어트에 비법이 있다면? 그냥 제일 쉬운 게 다이어트. 자 제가 꼰대 자세인데. 야. 그걸 안 먹으면 돼요. 진짜 그냥 안 먹으면 돼요. 너무 쉬워. 답이 있잖아.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. 아니,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, 여러분. 건강하게 다이어트한다 이런 소리 개소리예요. 그냥 안 먹으면 쓰레기 같은 조언이야. 듣지 마세요. 모자이크 되나요? 안 먹으면 진짜 다른 말이야.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. 피를 토하는 거. 피 운동하다가 진짜 아, 죽고 싶다. 모자이크 잘한다.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야. 모자이크 잘한다 잘한다.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면? 좋아하는 유튜버요? 누구지? 고양이 키우고 여자분이신데 조금 정신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. 심층 질문. 갑자기 한 얘기가 왜 나왔지? 네.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면?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. 미샤 왜요? 저가 중학교 때 네. 누나 작업 했었어요. 그 이후로는 화장품을 산 적이 없어가지고. 엄청난 걸 들어가요. TMI. 선반은 중학교 때 미샤로 눈화장을 했었다. TMI 하나 갖고 갑니다. 오빠! 선반 씨가 긴 휴식 기간을 긴 휴식 기간을 가져가지고 지금 약간 돌아올랑 말랑 한 상태. 마지막으로 했던 도둑질은 어때? 마지막 했던 도둑질. 그냥 아무 말이 나는 거. 동생 방에 들어갔는데 동생 방에 지폐가 한 4장 있더라고요. 큰가요? 네, 큰 거.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한 장 더 놔가지고 출장을 만들었어. 그래서 동생이 마음을 훔쳤어. 에이~~ 하지 마. 선배님이 살짝 이러실 뿐인데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MTV의 여기에 토크가 있었나요? 토크가 없는 토크쇼네. 토크TV 사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 사람? 이거 봐. 안녕. 아 근데 이 사람도 좀 우울해있다. 난 뭐하는 사람이죠? 본인은 누구? 아 너무 가까워요. 너무 가까워요. 뭔지 모르겠어. 이걸 살렸네요. 진짜 노답이었는데 제가 살렸습니다. 진짜 살릴 수 없었는데 제가 살렸습니다. 저때 내가 막 선배님 뒤에 태우고 역까지 데려다주고 그랬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습니다. 네, 아무튼 지금까지 흑역사. 흑역사가 아니지. 햄 역사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. 호구. 야하. 삐삐삐삐.